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대형 화물선이 교각과 충돌하면서 대형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강물로 추락했고 6명은 실종됐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정호연 특파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대형 컨테이너선이 교각에 부딪힙니다. 대규모 다리는 중간 상판부터 주저앉듯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새벽 1시 30분쯤 싱가포르 국적 컨테이너 선박이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키브릿지 교각과 충돌했습니다. 심야 시간대를 활용해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손쓸 틈 없이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접근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저 멀리 무너진 다리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끔찍한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It's absolutely devastating. I mean, to know that something so close to home just collapsed so quickly is absolutely heartbreaking. Oh, terrible. It's a bad thing. It shuts down the port. We're out of work for right now until it gets fixed back up. Feel sorry for the people that got injured. 구조 당국은 8명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6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교각과 부딪힌 선박에도 불이 났지만 곧바로 진화돼 선원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d our response teams are doing everything in our power to rescue and recover the victims of this collapse. 볼티모어 시장은 액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침통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선박이 교각과 충돌 직전 조난 신호를 보내 다리 위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테러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